이끄소!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본 시다띠김으로 유명한 카라아게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용할 부위는 낫종육이라고도 부르는 닷다리살입니다. 안쪽살 부분은 만져가며 딱딱한 연골을 제거해주고 흰줄과 피가 뭉친 부분도 제거해줍니다. 손질한 닭고기를 적당한 크기로 자르라줍니다. 일반적으로는 한입 크기로 작게 자르라주는데요. 크기가 작으면 표면적으로나 육즙이 많이 날아가기 때문에 저는 큼직하게 자르셔서 많은 육즙을 뿜은 쪽을 좋아합니다. 손질된 닭고기는 볼에 담은 후 양념을 재워줍니다. 닭 500g 기준으로 간장과 마스를 전주를 한 큰술을 씩 넣고 참기름 한 작은술, 다진 마늘과 다진 생강을 두 작은술, 후추를 조금 넣어줍니다. 그리고 손으로 버무려준 후 냇불을 시원 냉장고에서 30분간 재워줍니다. 30분이 지나면 냉장고에서 꺼낸 뒤 전분으로 튀김옷을 꼬물꼬물하게 입힌 후 170도의 기름에서 5분 정도 튀겨줍니다. 카라아게 레시피는 천차만별입니다. 닭다리살이 아니라 닭가슴살을 쓰기도 하고 닭을 재워둔 양념이 종류나 비율이 다르다지도 하며 물속의 온도를 낮춰 40 효과를 주기도 합니다. 튀김옷에 밀가루나 쌀가루를 넣기도 하고 튀김옷을 고기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고기와 양념을 담아 재워둔 볼에 속고 버무리기도 합니다. 닭조림은 인터넷에서 냉동 상태로 파는 것을 구매하며 마트에서 냉장 제품을 사는 것보다 훨씬 싼값에 살 수 있고 개별 냉동 제품을 사면 필요한 만큼 소량씩 해동하기도 편합니다. 레시피가 다르라지면 맛도 다르라지는 만큼 여러 레시피를 시도해보며 다양한 맛이 카라아게를 즐겨보시면 어떨까요? おしまい。